아련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순간 아픈 시간도 슬픈 역사도 모두 풍경에 갇힌다. 무심한 길을 따라 아픈 상처마저도 풍경이 돼서 남아있는 곳. 가는 곳마다 옛사람들의 시간이 배어있는 길. 강화에 그 길이 있다. 한반도 최대의 도시 서울을 지척에 두고 있는 섬 강화. 지금이야 지척이라 한다지만 그 옛날엔 유배를 떠날 정도로 멀고도 험한 곳이 바로 이 고장이었다. 전쟁을 피해온 임금의 통한과 피바람 속에 유배를 떠난 선비의 눈물이 남아있는 섬. 그곳엔 옛 이야기가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 섬의 또 다른 이름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본섬과 뭇을 잇는 연륙교가 놓인 지 40여 년. 강화도는 이미 섬이 아닌 섬이 된 지 오래다. 그 덕에 섬 구석구석엔 주말 나들이를 나온 도시 여행자들의 발길이 찼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일까? 찾아봐. 그렇지. 홍궁에서 시작해서 쭉 공원으로 해서 성당으로 해서 궁지, 북문까지. 강화엔 나들이 가득 걷다 보면 옛 역사와 만날 수 있는 곳이 많다. 그 길의 공식 이름은 강화 나들길. 한반도 남쪽에선 유일하게 고려 왕조의 옛 도읍이 들어섰던 강화. 고려와 몽고가 40년 남짓한 오랜 전쟁을 치렀던 흔적은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 역사 여행자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서 있다. 200여 년 전만 해도 강화는 전란을 피해 소중한 역사의 기록을 보관하던 왕실의 기록물 보관소 역할을 했다. 그토록 소중하게 보관되던 외교장각의 기록물들은 조선 후기 전란을 틈타 약탈당했고 또 하나의 아픈 상처로 남았다. 그리고 그 후 145년 올해 그 일부가 되돌아왔다. 마을길하고 이렇게 산길이 적절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곳곳에 500건이 넘는 문화재를 품고 있는 섬. 섬을 찾는 여행자들은 발길을 옮기는 곳마다 옛 사람들의 삶과 만난다. 뾰족한 서양식 첨탑이 아닌 우리 고유의 한옥으로 지은 성공회 성당이다. 국내 최초의 한옥 성당이 이 자리에 들어선 지 110여 년. 한옥 성당은 이곳 강화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으로 남아 여행자의 눈길을 잡는다. 전란의 피난처요 유배지였던 외진 섬은 개화기 혼란의 시기에는 역사의 중심에 섰다. 서구 열강이 첫 발을 내디뎠던 이곳에서 최초의 한옥 성당에 들어선 것 또한 우리의 슬픈 역사일까.
고려 사람들은 이 섬에 들어서는 길을 하늘 가는 길이라 불렀다. 하늘 같은 임금이 이곳으로 유배를 떠나고 마침내 하늘로 돌아가는 곳. 그 슬픈 길은 후대 여행자에겐 옛 시간을 더듬는 길이 되기도 한다. 강화도 성당에서 발길을 돌려 한 시간 남짓 걷다 보면 또 다른 역사의 흔적과 만난다. 여행자의 눈을 사로잡는 건 연꽃이 창궐한 연못. 불가와 인연이 깊은 연꽃이 피어있는 게 우연은 아닌데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큰 절터라 부른다. 이야기 속의 절은 금불상이 500구가 넘는 크디큰 사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연못이 그 큰 절의 앞마당이라 믿는다. 고려시대 나라를 지키는 염원을 담아 절을 짓고 8만 대장경을 판각했다는 호국사찰 선원사. 그러나 그 옛날의 큰 절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젠 흔적만 남아 여행자에게 옛 역사의 한 절약을 이야기 삼아 전해줄 뿐이다. 섬에는 가는 곳마다 옛 이야기가 없는 곳이 없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전쟁이 차지한다. 조선의 임금 숙종은 강화도 전 지역을 요새로 만들며 바다가 근방에 50개가 넘는 돈대를 세웠다. 숙종이 근방에 요새를 세운 이유가 혹시 이곳 연미정 때문일까? 조선 인조는 서해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굴욕적인 강화 조약을 맺었다. 한강과 임진강이 마치 제비꼬리처럼 만난다 해서 그 이름을 연미라 했다는 정자. 지금도 그곳에 오르면 그 옛날 사람들이 봤던 그 풍경 그대로 변함이 없다. 그 옛날의 농부들도 오늘의 이들처럼 봄이면 모를 심고 정성을 다했으리라. 사계절 변치 않는 자연도 삶의 방식도 그 풍경도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 땅은 변했다. 이곳은 민간인 통제구역. 반도의 허리가 잘리며 좁은 서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갈라선 지점이 바로 이 근방이다. 강화도 최북단 전망대에 오르려면 신분증을 내고 임시 출입증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곳에서 북한까지는 겨우 1.8km. 북한의 개풍군 연백군까지 닿을 듯 가까운 거리다. 이제는 나무조차 없대요. 비 좋은 날이면 눈앞에 북한 땅에서 오가는 사람들이며 아름다운 송악산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전쟁은 이 땅을 갈랐지만 사람 사는 풍경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일 터. 민간인 통제구역의 작은 마을, 안악들의 바쁜 삶도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여느 촌에서는 바쁜 모내기 철이 끝나고 잠시 손이 비는 때라지만 이 마을에는 잠깐 짬이 나는 이 시간이 외려 더 바쁘다. 요거 지금 이렇게 조그마도 하나씩 사방 한자가량으로 이걸 심는데요. 60일만 되면은 한 2m 이상 자라요. 이거. 하룻밤 자면 한 뼘씩은 자라 있어요. 그 정도로 자라요. 속도가 빨라요. 마을은 강화도 대표 명물인 화문석의 고장. 고려 때부터 중국 수출품으로 이름이 났다니 이 마을 화문석의 역사가 근 1000년 이상이다. 3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화문석을 했다는데 이젠 그 일을 하는 이가 겨우 5. 이거 해가지고 주업이 못 돼요. 이제 우리는 농사 지으면서. 우린 농사 지으면서 농한계 하고 틈에 조금씩 하니까는 용돈 같은 거 누가 안 줘도 실컷 쓰지 이것만 해도. 사람의 손이 60만 번 들어야 겨우 얻는다는 화문석. 완고를 가늘게 쳐서 마치 옷감을 짜듯 만들어내니 오로리 정성으로 만든다. 지금은 찾는 이도 만드는 이도 많지 않은 화문석은 이제는 완골 작품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길을 따라 걷던 여행자는 바닷가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 배에 오른다. 강화에 딸린 작은 섬, 교동에 가려면 뱃길을 따라가야 한다. 강화에서 또 배를 타야 하니 오랜 옛날 이곳은 유배지 중의 유배지. 이제. 와 미안해. 누나가 이렇게 보이니. 게다가 10년 전만 해도 엄격한 민간인 통제 구역이었으니 오랫동안 그 섬에 가는 길은 그리 쉽지는 않았다. 그냥 북한이 인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동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그 친지가 없으면 방문하기 어려웠던 말이죠. 오염되지 않고. 그런 자연이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는 오히려 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강화도 선착장에서 배에 올라 10분 남짓이면 교동도다. 섬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품고 있다. 여행자의 발길이 머문 골목에는 1960년대의 골목들 풍경이 그린 듯 남아있다. 주인도 손님도 오랜 세월 한자리에서 세월을 보내고 나이가 들었다. 마무리에 녹말가루를 묻혀 머릿결을 고르는 것은 이발소의 오랜 전통. 누구나 이렇게 머리를 다듬는다. 이용사 기술을 익힌 지 올해로 45년. 강산이 너댓번 바뀔 동안 변치 않고 한자리를 지키며 천직처럼 여겼다고 한다. 교동도 이발관의 해묵은 가위처럼
이발관 손님들도 대부분 수십 년 단골 손님이다. 오랜 세월 함께하며 이젠 손님을 넘어 친구가 됐다는 이들. 이발소 구석구석엔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오랜 시간이 추억이 됐고 그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가는 중이다. 그전에 여기서 이따가 간 사람들은 알거든. 피난 나와서 살다 간 사람들이 터가 그대로 이발소니까 아우 여태 이발소인데 나보고 아 저 아저씨 여태 이발 온다고 어? 교동도의 하나뿐인 시장. 섬에서 가장 번화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지만 시장통 어디에도 번잡한 곳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오래돼서 정겨움이 덧칠한 그 골목에 요즘 들어 일감이 늘어난 곳이 있다. 정겨운 그 이름은 시계포. 5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킨 시장 골목 터줏대감이다. 디지털 전자시계에 밀려 괴종시계는 구경도 힘들고 고장이 나면 수리할 곳도 마땅치 않은 요즘. 그러나 시간이 멈춘 교동도 시장에 오면 멈췄던 시간이 다시 움직인다. 이 괴종시계 지금 분해하는 데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해할 수 있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저기 택배로다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좀 손질하는 겁니다. 예. 교동도 시장 골목을 나서면 섬에서 제일 높은 산에 이르는 길이 이어진다. 나들이 하듯 걷는 길, 교동 나들길이다. 숲길을 따라 한 시간 남짓 걸음을 옮기면 산 정상에 이를 수 있다. 교동도 화계산길의 종착점은 서쪽 바다의 풍경. 벼 잘 드는 날이면 휴전선 넘어 황해도 연백당을 한 손에 잡을 듯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자리다. 그러나 오늘은 얄궂게도 날이 험하다. 교동도의 이름이 역사에 오른 것은 신라 경덕왕 시절. 마을은 1500년의 긴 시간을 품고 있다. 섬이 제법 마을꼴을 갖춘 것은 한국전쟁의 피난민들이 안착하면서부터. 휴전선 넘어 고향 땅과 가장 가까운 곳의 마을을 일구고 고향을 그리며 살던 이들이 그렇게 교동도 주인이 됐다. 유난히 외침에 시달렸던 조선시대. 임금은 섬 속의 섬인 이곳 교동도에까지 성을 쌓아가며 나라를 지키려 했다.
교통이 불편했던 옛날에는 이곳을 오가는 일이 어렵고도 힘들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 그래서 이 섬은 최적의 유배지였다. 연산군도 이곳에 유배돼 마지막을 보냈다고 한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왕의 마지막은 비참하고도 초라하게 남아 말없이 여행자를 맞이한다. 섬 사람들은 왕의 원혼을 기리며 유배지 한켠에 사당을 만들고 그의 영혼을 달랬다. 섬에선 역사도 이야기로 남아 전해진다. 시간을 가둔 섬은 평범한 일상마저도 유물로 남겼다. 돌무더기를 쌓아 올린 듯한 이곳은 옛 사람들의 한증막, 조선의 찜질방이다. 옛 사람들은 소나무로 불을 지펴 돌무덤 안을 달구고 그 열기로 찜질을 하고 피로를 풀었다고 전한다. 계곡 한켠에 한증막을 세우고 계곡물에 몸을 식히며 냉탕과 한증막을 오가곤 했던 자리. 옛 사람들의 일상은 그렇게 풍경이 됐다. 섬을 잇는 두 개의 연륙교 덕분에 오랜 세월 마치 섬이 아닌 섬이 된 강화도. 그러나 강화도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를 품고 있는 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으로 기록된다. 길게 뻗은 백사장과 수백 년 묵은 노성들이 어우러진 강화 제1의 해수욕장은 관광 명소에 그 이름을 올린 지 꽤 오래됐다. 도시를 벗어난 이들이 때이른 해수욕을 즐기는 아직은 이른 여름. 본디 갯벌의 주인은 따로 있다. 벌의 그득한 영양분을 머금고 자란 각종 칠개와 가무락, 갯지렁이까지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이 너른 갯벌의 주인이다. 바다 생물을 따라온다는 철새를 찾아 여행자는 걸음을 옮긴다. 고즈넉한 바닷가 해안길에서 낯선 이와 만난다. 그는 섬마을에 소문난 사진작가. 사진기 하나 둘러매고 섬 구석구석 안 다니는 곳이 없다. 이맘때쯤에는 여름철새 도요새를 찾느라 주말을 오롯이 바다에서 보내곤 한다. 그는 본래 학교 미술 선생님. 저새를 보고 마음을 빼앗긴 뒤
바닷가를 찾는 일이 그의 두 번째 직업이 됩니다. 그는 아마추어 사진 작가다. 철수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지 벌써 20년째라는 그는 철수를 돌보느라 환경운동에까지 발벗고 나섰다. 강화도를 비롯한 서해안 일대는 전 세계 저어세의 80-90%가 여름을 나는 곳. 귀한 손님을 만나라 그의 사진기는 쉴 새가 없다. 두루미가 갯벌 그 갯골 안에서 자고서는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명이 거치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그 신비롭고 아 강화도에도 이런 그 새들이 그 찾아오는구나. 바다에 물이 들면 물 따라 나갔던 새들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섬에서는 그렇게 자연의 시계에 맞춰 하루를 산다. 하늘의 주인들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오래도록 이 길을 오가는 동안 이 땅의 주인들은 아픈 역사의 상처를 흔적처럼 남겼다. 그리고 그 위에 또다시 세월의 덮개가 더해진 오늘. 아픈 기억도 슬픈 역사도 그곳에선 오랜 세월과 함께 풍경이 됐다. 옛사람의 일상의 시간마저 풍경으로 남아있는 게 그 길이 강화도의